아마도 예상컨대 또 한번 오피스 프로그램에도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를 파워포인트에 어떻게 활용될지 큰 기대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지난번 챗GPT로 정말 돈을 벌수 있나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챗GPT로 수익화를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챗GPT 이후 또 한번 엄청난 서비스가 곧 출시될 예정이어서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는 윈도우즈 11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재 대기 명단에 등록하면 승인되는 대로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빠르게 등록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 기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놀라운 기능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초대장, 디지털 엽서, 그래픽 등을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 앱입니다. 아이디어나 콘텐츠를 입력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가 100개 이상의 디자인 템플릿 중 가장 적합한 디자인 템플릿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편집하거나 변경 할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사용 방법은 승인되면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자에게 제공되는 웹 앱으로 AI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는 간판, 초대장, 로고, 소셜미디어 게시물, 웹사이트 배너 등 다양한 항목을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인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I가 텍스트나 이미지를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디자인 템플릿을 추천해 줍니다. 디자인 템플릿은 100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텍스트나 이미지를 추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템플릿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자신만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완료하면 다양한 형식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호환되어 워드, 파워포인트, 아웃룩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윈도우즈 11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아직 정식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과 연결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필요합니다. AI가 생성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이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들이 단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와 비슷한 여러 앱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무료 그래픽 디자인 도구인 캔바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와 마찬가지로 캔바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생성하는 AI를 사용합니다. 또한 달이나 미드저니와 같은 AI 예술 생성기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구를 갖고 어떻게 수익화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웹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적합한 크기와 비율의 게시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이나 이벤트를 홍보하거나 팔로워와 소통하거나 재미있는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웹사이트, 블로그, 뉴스레터 등의 다양한 매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포그래픽, 차트, 다이어그램, 아이콘 등의 요소를 사용하여 정보나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인에서 생성한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PNG,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고나 스티커 등의 디자인에 적합합니다. JPG,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배경이 흰색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디자인에 적합합니다. PDF, 문서 파일 형식으로 인쇄용 또는 웹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터나 뉴스레터 등의 디자인에 적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인에서 생성한 디자인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호환되어 워드, 파워포인트, 아웃룩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인에서 생성한 그래픽을 문서에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인에서 생성한 이미지나 로고를 프리젠테이션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웃룩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인에서 생성한 초대장이나 엽서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또 한번 오피스 프로그램에도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를 파워포인트에 어떻게 활용될지 큰 기대가 예상됩니다. 신청 링크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 이 영상 보시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챗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역가였습니다.